미국의 유력 언론 매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뉴스의 가짓수는 평균 천여 개. 유튜브에서 1분마다 올라오는 동영상은 300시간에 이릅니다. 이른바 빅데이터 정보화 시대. 중복된 뉴스보다는 좀 더 친절하고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존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들. 미주 한인 시청자들만을 위한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출발합니다. 아시안 최초의 LPGA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한국인 최장기간 세계 랭킹 1위. 박세리 키즈 1세대를 넘어 이제는 LPGA 여제로 올라선 박인비 선수.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그녀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지난주 밴쿠버 오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한 박인비 선수를 뉴스 에이전트가 만났습니다. 골프와 결혼한 그녀의 인생, 그리고 성공기를 들어봅니다. 네,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 뉴스 에이전트. 오늘은 대한민국의 골프 영웅 박인비 선수를 모시고 미국의 계획과 그 향후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밴쿠버 파운더스컵에서 그 19 언더파 269타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셨어요.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원래 좀 기대를 안 하셨다가 굉장히 좀 좋은 아까 소감이 나왔다, 성적이 나왔다 네. 말씀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시죠? 네, 정말 올 시즌 두 번째 대회만에 우승을 해서 정말 시즌 굉장히 초반에 우승을 했는데 너무 우선 시즌 출발이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작년에 조금 공백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공백 기간 이후에 저도 제 자신이 또 어떻게 경기를 할까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고 의구심도 조금 있고 그랬는데 두 번째 대회만에 조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조금 많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 이제 시작이고 또 많은 대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남은 대회에서도 좀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회의 비결이 좀 저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사실 퍼터를 굉장히 안 바꾼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 대회에서 퍼터를 좀 체인지를 했거든요. 너무 말렛 스타일의 퍼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미스를 쳐도 잘 모르겠고 잘 친 퍼트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퍼트를 바꿨는데 이번 주에 바꾼 퍼트가 정말 잘 적중을 해서 퍼트감이 조금 살아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LPGA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그 음식 같은 것들이 잘 맞지 않아서 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니까요. 어떻게 좀 해소하고 계세요? 네, 미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외진 동네에 가면은 한국 식당이 없는데도 간혹 가다 있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곳에는 다 또 한국 식당이 있고 또 아니면 거기 교민분들이 또 한국 식당이 없을 때는 교민분들이 또 뭐 김밥도 싸다 주시고 집에서 또 음식도 해서 갖다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정말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먹으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 그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던 시기가 결혼과 동시에 좀 더 있었지 않겠는가. 또 팬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더 확고하게 더 골프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신 계기가 됐습니까? 네, 남편하고 다니면서 확실히 좀 골프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업그레이드 됐던 계기가 분명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코치이다 보니까 좋은 스킬도 저한테 많이 전수를 해주고 그리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리고 또 제가 마음적으로도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니는 게 저는 정말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누군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먼 타지에서 그리고 맨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이런 삶에서 어딘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골프 이제 한인 팬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이제 타수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골퍼들의 하나의 소원이잖아요. 희망이고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제 골프 임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연습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보다는 정말 올바른 스윙을 10분을 하는 게 그냥 올바르지 않은 스윙을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코치를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처럼 네, 좋은 코치를 만나셔서 올바른 스윙으로 10분을 연습하더라도 집중력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프로가 아니라면 사실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네, 물론 잘 쳐야 더 즐겁겠지만, 네. 박인비 선수는 이날 부에나팍 더 소스몰에 들어선 스크린 골프 개장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밴쿠버 오프 파운더스컵 우승을 한 바로 다음 날이라 수많은 한인 골프 팬들이 박인비 선수를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최근 들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은 LPGA가 공식 인증하고 선수들도 실내 훈련용으로 활용할 정도로 기술이 향상됐습니다. 박 선수는 이곳에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원포인트 레슨을 지도해주며 한인 골프 팬들과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골프가 라운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젊은 층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이 골프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컨셉으로 1시간이든 뭐 어떻게 30분이든 잠시 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골프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스포츠바를, 골프존 스포츠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스크린 골프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볼 수 없을 때는 안에서 스크린 골프에서 하면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도 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아무래도 그냥 없이 치는 것보다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브리티시 오픈 하시다가 좀 허리 통증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완치된 상태신가요? 네, 그 브리티시 오픈 하는 주에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좀 원래 좀 안 좋았던 허리였었는데 좀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휴식기를 가졌었고 한 두 달 정도 쉬었다가 10월 달부터 또 이제 한국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두 대회 정도. 근데 네, LPGA 대회는 8월 달이 마지막이었죠. 네. 지금 또 중요한 대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그 대회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 각오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경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동 거리도 적고 그리고 또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네, 더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는 동네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번 주 우승으로 비롯해서 더욱 더 자신감을 얻었으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서 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인 팬들도 아마 필드에 많이 가셔서 우리 박 선수 많이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좀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